한 팀이 낸 의견은 홍콩에서 홍콩 할매와 홍콩 관점에서 면 끊어 먹기라고. 홍콩 할매와 홍콩 관점에서 면 끊어 먹기라고. 아 왜? 아니 면 끊어 먹기 잘. 아니 면 끊어 먹기 잘. 다들 하잖아. 이거 면 끊어 먹기야 왜? 이거 진짜 그럼 80세 이상이거나 2세 이하. 2세 이하. 이하? 2세 이하. 이하? 2세 이하? 이하면 2세 이하? 2세 이하라고. 맞으세요. 이 다음 게 문제인데 줄 서 있는 맛집 대기 번호 1001번 받아오기라고 홍콩 가서. 1001번 받아오기라고 홍콩 가서. 아 형 1001번이 말이 돼요? 아니 맛집 가라고 맛집. 근데 아 저 아니 형 1001번이 말이 되냐고요. 아니 유저리를 발휘한 거야. 오시는 분들 계속 앞으로 보내는 거지. 1001번은 야 여기 가가지고 생각해봐. 가서 오랜만에 저 홍콩 가는데 재밌는 거 가가지고 1001번하다 기다리다 시간 얼마나 재미. 어 루즈에 루즈에. 아 루즈에 재미 없어. 아 벌써 지루하네. 혼난다. 1번 받아가서 홍콩 할매랑 몇 번 어떻게 하면 되겠네. 어떻게? 그러면 차라리 줄을 보면 서서 하는 걸로 해요. 그래서 한 100번 정도. 100번? 오케이.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눈에 봤는데 그냥 줄 서 있으면 우린 서야 되는 거죠. 아니 예. 버스 타는 줄 같은 건 무조건 타야 되는 거예요 계속? 그러니까 줄만 서 있으면 무조건 뒤로 붙어. 우리가 무슨 줄 매니아야. 줄만 서 있으면 무조건 뒤로 붙어. 아, 만약에 화장실에 주셨으면 싸고 와야 돼. 확인하셔야 돼. 싼 거 확인해야 돼. 이거 싸야 돼. 네, 싸야 돼. 싸야 돼. 아 그러니까 줄만 서면 우리 줄만 바로 서야 되는 거야. 줄 세우기. 이게 3팀이 또 문제인데 한 팀은 뭐라고 썼냐면 저희 제작진 미션에서 플러스 3종 조개를 15kg 캐오기라고 썼어요. 오. 야 재밌겠다. 종국이 형 힘이 워낙 세니까. 재밌겠다고? 괜찮아. 그 재밌는 거 형이랑 한번 가자. 아니요 저는 홍콩을 가야 돼서요. 이 다음 게 진짜 문제인데 사람을 만나는 미션 같아요. 그래요? 섬에 가서 43년생 양띠 표시성을 가진 음력 5월생이며 곱슬머리에 B형의 고집이 있으시며 호남형의 내성 발톱을 가지신 어르신이 5초 안에 4명의 이름을 맞춰야 함. 단 이름표를 보여주면 탈락이라고 쓰셨네요. 내성 발톱? 내성 발톱은 뭐야? 근데 표시가 아니, 많이 없으니까 43년생 B형도 없을 거예요. 그럼 없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? 그 다음부터 뭐예요? 나 43년생 B형이 없어. 아유, 가가도 좀 아니 나도 봐야죠. 아니 나도 봐야죠. 43년생 43년생 B형이 없어. 없으면 있어. 아니 송삼서 가서 뒤진도 없으면 송삼서 가서 뒤진도 없으면 무덤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. 무덤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. 안해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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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자, 여기 내륙팀도 좀 문제인데 매 휴게소마다 들어오는 SUV 차량 검흰 파란색 열대 발레 파킹 해주기 열대 발레 파킹 해주기 와 쉽다 아무런 음식도 사 먹지 않기 단 발레 비용으로 봐도 호두 과자는 먹을 수 있다라고 되게 호두 과자는 먹을 수 있다라고 되게 만약에 붕어빵을 주시면 그럼 못 먹어요 호두 과자만 예 이 다음 게 진짜 문제인데 예. 제작진 미션 플러스 파동에서 국내 최장 짚라인 타고 오기 최장 짚라인 타고 오기 파동에서 국내 최장 짚라인 타고 오기 최장 그건 힐링이지 아 여기서의 벌칙을 해 아 그때 못 간대 아 그래 그때 얘기했어 그거 하던 그거구나 제가 그 보니까 생생 정보 통이가 어디에 나왔는데 네. 국내 최장 그거 있어요 그거 생겼더라고 짚라인 이거 지금 벌칙이잖아. 내가 얼마 전에 그 소금산 출렁다리 갔다 왔잖아요. 그러니까 가 여기서. 소금산 출렁다리는 무도회사 같은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네 근데 거기 그 무도 얘기하지 마요. 무도 얘기하지 마요.
아니 거기서 같은 걸 왜 여기서 얘기하냐고. 아니 무더위 같은